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큐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코코치가 골킥에 대해 어떻게 차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골킥 유튜브 등을 많이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골킥을 차는 자세에 대해서만 영상이 나오지, 이 골킥을 공을 어디다 세워놓고 어떻게 차야 되고 어떻게 줘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영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코치가 이제 경기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코코치와 함께 영상만 봐도 늘 수 있는 효율적인 골킥 차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가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골킥은 어떤 골킥이라 생각하시나요? 멀리 차는 골킥? 아니면 정확히 넣어준 골킥? 가장 이상적인 골킥은 상대방 공격수의 압박을 받지 않는 우리 편 수비수에게 빠르게 공을 연결해주는 부분을 저는 이상적인 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드업을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상대 공격수가 압박이 있는 경우 우리가 공을 차는 순간 상대편과 우리편 모두가 볼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알려줄 핵심 포인트는 공을 중앙으로 쳐줄지 사이드로 쳐줄지에 대한 이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추어 축구, 유소년, 저학년 뭐 이런 경기들을 유심히 보면은 골킥을 차면은 킥 비거리도 멀리 차지 못하는데 중앙으로 차는 경우가 있어요. 공을 중앙으로 차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대가 볼을 소유한 경우 압박을 바로 못하고 중앙이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가 공을 잡게 되면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중앙으로 뿌려야 되고 사이드에도 뿌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킥을 잘못 맞아서 중앙으로 가게 되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중앙으로 차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차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사이드입니다. 사이드로 차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데, 사이드로 쳐야 되는 이유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상대방 선수가 공을 잡을 경우 압박이 가능하고 상대방 선수가 공을 잡아야 할 시에 볼을 이동시킬 때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킥을 잘못 쳤을 경우 사이드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덜 불안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킥을 잘 못 차시는 골키퍼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대 옆에 사이드에다가 공을 놓고 우리 편 선수들을 사이드로 이동시킨 다음에 사이드로 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킥은 짧은 시간 내에 넣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킥을 잘 차기 전까지는 이렇게 양 사이드에다가 놓고 사이드로 차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마추어 골키퍼 또는 골킥을 잘 못 차는 유소년 골키퍼들을 위한 부분이고, 이제 골킥을 잘 찬다, 골킥에 자신 있다, 골킥을 정확하게 찰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전술적인 부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공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사이드로 차는 전술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킥이 되는 거죠.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잘 차고 정확하게 찰 수 있는 골키퍼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직 이 정도 레벨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드에다 놓고 사이드로 그 방향으로 차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고 훈련장에서 또는 경기장에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고 킥을 배우시면 킥이 느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킥을 찰 때 디딤발의 기울임, 발등 고정, 디딤발 위치, 임팩트 등 골키퍼 하시는 본인이 문제점을 찾아야지만이 골킥 차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골킥이 차는 자세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 골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찰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골키퍼들을 보면 세이비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장면보다는 골킥 차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슈팅처럼 날아가는 불안한 골킥, 짧은 비거리 등 불안한 골킥으로 골키퍼가 불안하다는 느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오코치 골키퍼 레슨을 통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싶으신 골키퍼분들은 GK 오코치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오코치 레슨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오코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고쳤습니다.